뭐라고? 내 영상이 어때서 나도 유튜브만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구독자가 한 명에서 안 늘잖아. 아이쿠. 자, 톡갱이 친구들, 오늘은 재밌게 퍼빗을 눌러볼게요. 아잉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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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니, 너 때문에 시끄럽잖아! 지금 방송 중인 거 안 보여? 아니, 너, 뭐? 너 구독자 몇 명인데? 아, 뭐, 난 뭐, 1,000명 정도? 뭐? 1,000명? 그래, 오빠도 한 달 전에 유튜브 시작했다며. 오빠는 몇 명? 난 한 명. 웃었냐? 너 두고 봐, 일주일 안에 내가 네 유튜브 구독자 수 이길 테니까. 오빠가 이긴다고? 내가 오빠가 일주일 안에 1,000명 넘으면 내가 오빠한테 평생 왕자님이라고 부른다. 이 너 두고 봐. 내가 이걸 매. 열라. 이 두고 봐. 근데 뭘 찍어야 되지? 에? 리아야, 무슨 고민 있어? 나도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고 싶은데. 아, 맞다. 너도 유튜브 구독자 3,000명이라고 했지? 어떻게 한 거야? 비결 좀 알려줘. 나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어. 우리 집 강아지 유기견이잖아. 길거리에서 우연히 버려진 우리 똘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. 아, 그렇구나. 그래, 그거야. 여러분들,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비 오는 날에 상자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는 거 있죠?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. 안 되겠다, 우리 집으로 가자. 그래, 네 이름은 이제부터 바둑이야. 자, 여러분들,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대박, 유튜브 영상 대박났어. 근데 오빠, 이 영상 주작 아니야? 우리가 키우는 바둑이를 주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에이, 무슨 상관이야.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됐지. 아이, 그리고 바둑이 우리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인데 아이, 문제될 게 있겠어? 그래도... 아이, 너 나한테 구독자 수 질까봐 겁내서 그러는구나. 왕자님이라고 부를 준비는 하셔. 금방 네 구독자 수 따라잡을 테니까. 여러분들, 정말 오늘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. 배달을 시켰는데 피자는 몇 조각이 사라지고 치킨도 몇 조각이 사라진 거 있죠? 이건 따져야겠어요. 저기요, 장난하세요? 피자 몇 조각이 사라지고 치킨도 몇 조각이 사라졌다고요? 참, 이렇게 장사하시면 곤란해요. 에? 저 유튜버인데 참교육해드려야 되나? 사람들이 아주 잘 속는구만. 벌써 구독자도 800명이야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들.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. 아, 뭐야? 앞에 일진 영화들이 있어요. 에?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저 사람들 참교육해 줄게요. 카메라를 여기다 두고. 저기요, 형들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렇게 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.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. 뭐야, 찍지 마. 너 언제 온 줄 알아? 꼬마야,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. 별 말씀을요.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.
형아들 오늘 영상 대박이었어요. 연기 아주 좋았다고. 여기 이제 돈이에요. 고맙다. 뭐야, 유튜브 완전 쉽잖아. 이 정도 속도라면 10만 명 금방이겠어. 난 알고 보면 방송 천재인 걸까나. 다 촬영했다. 넌 끝났어. 주장 유튜버 김미야. 에이, 구독자 1000명 찍어버렸네. 유튜브 별거 없네. 아냐. 오빠! 오빠 큰일 났어! 아, 여루루 잘 왔네. 아, 나 구독자 1000명 된 거 알지? 왕자님이라고 불러봐. 아, 난 지금 왕자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. 빨리 유튜브 들어가봐. 어? 안녕하세요. 잼민TV 주작 감별사입니다. 영상을 보시다시피 빼박 주작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. 최근 주운 강아지도 원래 키우던 강아지였고 피자 몇 조각 사라진 것도 주작으로 밝혀졌습니다. 모두 리아TV 구독 취소하세요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뭔가 수상하다고 했는데. 리아TV는 사과해라. 리아TV한테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긴 했어. 모두 구독 취소합시다. 어? 이게 뭐야? 다 들통났잖아! 아, 뭐해!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! 얼른 사과 영상 찍어서 올려! 그러니까 왜 주작을 해서... 안녕하세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 영상은 조회수가 없고 싶어서 주작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부턴 안 그러겠습니다. 정말 죄송해요.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히 계세요. 내가 조회수에 눈이 멀었어. 왜 하필 그런 짓을 했을까? 리아야, 이번에 유튜브 하다가 사건 터졌다며 엄마도 엄청 놀랬단다.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정말 속상해. 하지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으니 사람들이 화내는 건 당연한 거지.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우리 아들. 내 엄마 욕이 없는 거. 다음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뚝 해. 그리고 네, 엄마 죄송해요. 어? 뭐라고요? 뒷광고를 해달라고요? 잉여맨 유튜브가 재밌다고 영상 안에서 몇 번 언급해주면 100만원을요? 알겠습니다! 당연히 해야죠! 이건 주작도 아니잖아요! 와, 어떻게 영상 만들어볼게! 아들,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잘못이 크구나? 넌 사람이 아니었구나. 미련한 곰탱아! 어우, 빡쳐! 그냥 빡했어!